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원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마에스트로의 아르카스 컴프레서 서스테이너를 만나보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아르카스 페달은 뛰어난 편의성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투명하고 가벼운 컴프 사운드부터 무겁고 단단한 컴프 사운드까지 모두 제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한 서스테인과 레벨 보상값을 제공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 아날로그 페달은 사용자의 편의와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2A 모드 토글 스위치를 채용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모든 이 마에스트로의 페달들이 같은 케이스, 사이즈의 케이스, 그리고 같은 노브 숫자, 네. 같은 스위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페달에는 내부 트리머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밖으로 보여지는 그리고 바로 즉각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노브의 개수와 스위치 숫자는 동일하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테인, 컴프레서 양을 조절합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어택, 컴프 반응 시간을 조절합니다. 모드 스위치, 하이와 로우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로우 모드는 피킹 어택에 덜 민감하고요. 하이 모드는 피킹 어택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네요. 일단 로우부터 들어봐야겠죠. 네. 클린 사운드 모드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레벨 네, 좀 더 높일까요? 컴프 이왕 듣는 거 좀 네. 쓰죠 그냥. 좋습니다. 네, 모드를 변경을 시켜볼게요. 엄청 하다가 걸리죠? 하이 모드에서가 이 드라이 시그널과 컴프 시그널의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기 네네네.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제가 은총 씨가 연주를 해주시면 서스테인 노브를 계속 돌리면서 사운드 변화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아까 요 정도 좀 잡아놓고 네. 팝 사운드 한번 잡아보죠.
좋네요. 제가 이 마에스트로의 모든 페달들을 들으면서 시연을 하면서 느끼는 공통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마에스트로 페달만 단독적으로 들려줬을 때도 물론 매력적이지만 이 저희가 이제 메리스의 폴리몬이나 머큐리 세븐 혹은 시계즈랑 이렇게 묻히게 되면 네. 굉장히 이게 이 페달들은 현대적인 페달들이잖아요. 이 페달들과 묻혀서 나오는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페달들, 마에스트로는 페달, 이 물론 이게 컴프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서 모든 페달들이 약간 빈티지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대적인 옵션의 페달들과 만났을 때 이 부족한 부분들은 좀 보완이 되고 넘치는 부분들은 좀 중화가 되고 이러면서 완성되는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하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이제 네. 어려울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트레시홀드가 작동하면서 이제 컴프가 먹어지고 이제 그 이 우리가 기타를 쳤을 때 컴프가 걸렸다라고 느껴지는 느낌이 굉장히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누가 쓰셔도 사용하시기는 다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확실히 저는 뭐 로우보다는 뭐 이왕이면 걸었으면 좀 걸었다는 느낌이 나는 이 하이 모드로 가는 게 저는 확실히 좀 더 좋을 것 같고 뭐 로우 모드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계속 켜놓고 쓰겠다. 내가 그냥 어느 정도 막 걸린 듯 만 듯 이렇게 가져가야겠다고 할 때는 또 거기에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컴프레서를 가지고 써셨을 때 무슨 기타가 됐든 간에 뭐 어떤 앰프가 됐든 간에 뭐 어려움 없이 아주 컴프 사운드 잘 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페달형 컴프보다는 조금 덜해요. 그 색깔이 네, 예, 그 확실히 페달형 컴프에서 가져오는 그 특유의 그 컴프 질감보다는 확실히 좀 부드럽고, 그리고 현 PD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그 빈티지함을 계속 담아내려고 맞아요. 노력하고 있는 노력하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한 줄평 드리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또 손쉽게 만날 수 있는 빈티지형 컴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한 한줄평인데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뚝심 있다. 이 모든 마에스트로 페달,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는 페달을 마지막으로 마에스트로에서 나오는 페달들을 모두 한 번씩 이렇게 저희가 맛을 보게 됐는데, 이 전반적으로 이 같은 그 바이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쭉 계속해서 마에스트로의 페달을 연속해서 저희가 다뤄봤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바이브일 수도 있어요. 약간 공통적으로 약간 로우파이한 느낌이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로우파이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상도가 조금 요즘에 나오는 애들과 비교해서 조금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좀 더 따뜻한 느낌이 맞아요, 있는 게 맞아요,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사운드들을 좋아하셨다. 나는 컴프를 쓰는데 요즘에 나오는 컴프들은 정말 멋있는 사운드를 갖고 있지만 내 취향 과 달리 조금 차가웠다 라는 분들이라면 이쪽으로 눈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마에스트로의 또 다른 페달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